오케이, 알겠어. 채빈이 C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일단 읽어볼까요? Today is the best day I a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오케이,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오늘은 목요일이다. 나는 가는 중 있다. 특별한 슈퍼마켓으로 오케이, Thursday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5시에 했더라. 좀 이따 그리고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오늘은 목요일이다. 우리말로는 What today? 오케이, 처음 봐요? 아니요. 어디서 봤어요? 네. 어디서 봤어요? 영상에서 본것 같은데. 아, 본것 같아. 오케이, 요일 묻는 거 뭐? What day is today? 또는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투어, 여기에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누가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누가다 부분이요. I'm going to까지야?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부분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나는 가는 중이다. 오케이. 저기에 be going to는 무슨 뜻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뜻이 될 수도 있어요. going 아, 또 저럽니다. 난 going만 물었습니까? going은 두 가지 뜻, 뭐? 가는 중인, 가는 것. 여기서는 가는 중인. 가다라는 구가 가는 중인이란 뜻으로 바뀌면 하다시가 무슨 시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가는 중인 사람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되겠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뭐라고? When are you going? 웬이 무슨 뜻이에요? 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Where are you going이네. Where are you going이 무슨 뜻이야? 너는 어디로 가고 있니?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로. Okay. 이제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be going to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예. be going to 뒤에 뭐가 왔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뭐가 왔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요. 그걸 좀 얘기해 달라고요. 다시 알아갖고 오시고요. 오케이, 어디 가요? 이리로 오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언니도 이렇게 하시네.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so I pick up a paper. Basket, then I walk around. Oh, I found a nice man.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나는 찾는 중이다. 나는 찾는 중이다. 새로운 남자친구를 그래서 나는 집어든다. 보라색 바구니를 그런 다음 나는 걸어서 돌아다닌다. 오, 나는 발견했다. 좋은 멋진 남자를
그리고 잘생겼고 그리고 허리가 얇다. 뭐였지? 허리가 얇다. 아니 허리가 아닌데? 띠니 뜻인지도 모르고 있구나. 띠니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에서 누가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I am looking for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나는 창문 좀 봤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뭐가 있어요? 부동사. 응. 다시. 응. 양념식. 어, 기억하고 있네요.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부동사. 오케이. 그래서 a new boyfrie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듣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o are you looking for? 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누구를 찾는 중인가? Okay, who are you looking for?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Okay, so의 뜻은? 그래서 it's so hard.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었네요. 무슨 뜻이에요? 그건 그것은 매우 뜨겁다. 소의 첫 번째 뜻. 매우. 뭐랑 같은 뜻? Very. 오케이. 소의 두 번째 뜻. 그래서. 그래서 소가 그래서란 뜻일 때 소 앞에 뭐가 온다 그랬는데요. 네. 소 앞에 뭐가 온대요? 소 뒤에는.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인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적으로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넣는다. 원인과 결과. 됐습니까? I pick up a purple basket 에서 누가다만 골라서 읽고 해석해주세요. I pick up 뜻은? 나는 집어든다.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무엇이 너를 집어드니? 무엇을 너는 집어드니? 그래, 무엇을 너는 집어드니지. 영어 표현? What do you pick up? What do you pick up? I pick up a purple basket.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전체요? 어. 나는 새로운 남자를 찾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들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문장하고 관계 맺으면 뭐에 대한 대답? 왜? 그렇죠. 왜 너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드냐가 되겠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다? Why? Why? Why do you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아? 뭔 소리 하냐? 읽어보세요.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이 무슨 뜻이야? 왜 너는 집어드니 보라색 바구니를? 오케이. 왜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넣었는데?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라고 여기다 because 붙여서 이렇게 물었을 때는 여기다가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앞에다가 because 붙여서 대답하면 되겠네요.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는 무슨 뜻이길래? 왜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들어? Because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댄의 세 가지 뜻. 그래서. 아 그래? 그런다. 그런다. 너한테 내가 톡으로도 보내줬다. 다음번에 맞추라고. 맞출게요. 제 머리 지웠다고. 그런다.
그런다.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또 있었는데. 그런다. 그러면. 어? 똑바로 안 해? 그때, 그 다음, 그러면 여기서는 뭔 뜻? 그런 다음. 그러면 그런 다음은 뭐한 다음이야?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다. 내가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넣은 다음이네. 그러면 된 대신에 내가 뭘쓸수 있다고 그 얘기하지? 지금 있잖아, 채빈이. 너 내가 수업할 때 얘기했던 거 맞춘 게 없어. 어? 이렇게 해석 숙제 다시 하고 시험으로 칠까? 내가 지금 시험지가 준비되어 있거든. 빈칸 만들어가고 빈칸 채워놓으라고. 그렇게 공부시켜야 돼? 내가 몇 개는 지금 봐주고 있다, 지금. 이거 무슨 요일,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고? Okay. 자, 이거 대신에 뭘 써도 된다 그랬는데, 내가. 어? 그래. After. After I pick up a couple biscuits. 지금 무슨 뜻인데?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다. After 뜻이 뭔데? 뭐뭐 후에, 뭐뭐 한 다음에 아니야? I pick up a purple basket 한 다음에 I walk around 한다. 대니 이 뜻일 때, 그런 다음이란 뜻일 때는 뭔가 순서 설명할 때 쓰는 거다. 뭐뭐 하세요. 그런 다음 뭐뭐 하세요. 뭐 요리법 같은 거, 레시피 같은데 많이 나오겠네, 대니. 그 다음에 thin의 뜻은 아직도 몰라요? In dark. 뭐라고? Dark. 오케이. 그럼 사람 보고 얇은이라고 하진 않겠고, 얇은이란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뭐가 어울려? 날씬 아니겠지. 반대말은 뜻이 뭔데? 뚱뚱한, handsome. 반대말은? 그건 잘하네, 그런 거는. tall. 반대말은? 키가 크니까 small. 키가 작은, 짧은, short 아니야? Okay.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끝이야? 그냥 키가 크다. 이렇게 아니야? Tall, 무슨 씨? handsome, 무슨 씨? thin, 무슨 씨? 전부 다. 비동사에 어? 앞에 있으니까 그는 키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날씬하다. 누가 다이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How is he? How is he? 그는 어떻니? He's tall, handsome, and thi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n my boyfriend today, I found that my new boyfriend. 오케이.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나는 그가 좋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어 가는 중이다. 오늘 나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았다. 오케이. 너 진짜 혼나야 되겠다.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거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넌 이상하게 얘기했어. 너 다시 동영상 보고 비구행2가 어? 내가 ing만 설명 안 했어. ing는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이니까 뭐뭐 하는 것도 될 수 있어. 근데 그거 말고 비구행2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다시 알아보세요. 그리고 I'm going to talk to him이 무슨 뜻인지 해석도 다시 제대로 알아보세요. 누가 조금씩 빨라져야 될 거 아니야. 어? 맨날 어? 준비된 시험 다 치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만보다 비만보다 쉽고 점수만 잘 나오면 뭐해. 어?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할 건데? 똥개야. 왜 안 그래? 얘 때문에 나. 2, 1과 1과 1과.